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순이 삼촌입니다. 2015년에 출간이 되었고요. 출판사는 창비, 작가는 현기영, 페이지 수는 372페이지입니다. 지난 2018년은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제주 4.3 사건을 조명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사건을 소재로 집필이 된 오늘의 작품 순이 삼촌이 베스트셀러 순위를 역주행하기 시작을 했죠. 덕분에 리뷰 영상 조회수도 꿈틀꿈틀거렸던 작품이기에 이미 리뷰했던 내용을 다시 다듬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작품 순이 삼촌은 총 3권으로 구성된 중단편집에 담겨있는 이야기 중에 한 편입니다. 1권의 제목이 순이 삼촌, 2권의 제목은 아스팔트, 3권의 제목은 마지막 태우리인데요. 1권에는 총 10편의 작품이 담겨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사건입니다. 순이 삼촌에는 이 사건의 아픔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실존하는 역사적 사건이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될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실주의 작품으로 1949년 1월 16일 북제주군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양민학살을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그 학살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순이 삼촌의 삶이 어떻게 황폐화되어가는가를 묘사하면서 제주 4.3 사건의 참혹상과 후유증을 고발하면서 공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참고할 내용이 있는데요. 제주에서는 삼촌이라는 표현을 남자에게만 사용하지를 않고 촌수 따지기 어려운 어른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순이 삼촌도 여성입니다. 시작하죠. 주인공인 나는 고향인 제주를 떠나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 삼촌은 제주도 사람으로 주인공의 서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주인공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돼서 제주로 돌아간 인물입니다. 주인공은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8년 만에 고향인 제주 서촌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이 삼촌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죠. 그렇게 순이 삼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순이 삼촌이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 그녀를 모시러 서울에 왔던 사위 장씨로부터 그녀가 환청 증세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환청 증세는 몇 년 전 이웃집과의 시비로 인해서 생긴 것인데요. 그때 이웃집 사람이 자기 집 매주 콩을 잃어버린 일로 순이 삼촌을 의심을 했고요. 시비 끝에 경찰서로 갑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이 삼촌은 바짝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후로 환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찰이라는 말을 듣자 얼어붙어버린 그녀. 이제 그녀의 경찰 기피증의 원인을 찾아서 30여 년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0여 년 전 음력 12월 19일 국군은 순이 삼촌이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을 모두 학교 운동장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죠.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학살되었습니다. 이 일은 군경 측의 무리한 작전과 이념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이었어요. 순이 삼촌은 그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두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 경찰에 대한 심한 기피증이 생겨났고 매주콩 사건이 그런 그녀에게 결벽증과 환청 증세를 더해줬죠. 그렇게 그녀는 평생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일을 겪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순이 삼촌. 그녀의 삶은 이미 30여 년 전의 시간 속에서 정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30년간 유예되어 있던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이 삼촌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궁금해지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떠한 액션이 있었을까요?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이 작품은 제주 4.3 사건을 민중적 시각에서 조명을 해서 역사적 사실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최초로 문학의 영역에서 논의함으로써 문학사적, 역사적 의의를 가지게 된 작품입니다. 1970년대의 대표적인 문제소설로 꼽히고 있는데요. 제4공화국 시절에 작품을 발표한 작가는 당시에 큰 고초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작품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문학의 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읽었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문화구류 영상화될 때 발휘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라면 직접 작품을 읽어보시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라도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시기를 권할게요. 저는 보통 고전을 리뷰할 때 시대 배경이나 작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합니다. 이 사건에는 정치와 이념이 등장하고 피해자의 실상, 가해자의 처벌, 사후 대처 등 여러 사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역사라면 더하겠죠. 그렇기에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둘까 합니다. 아울러 이 작품은 문학적 요소로만 평가할 때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순이 삼촌이라는 표제작 외에 다른 작품들도 매 이야기마다 주인공들의 감정 묘사가 아주아주 탁월하게 되어 있고요. 전달하는 메시지도 확실합니다. 아주 섬세한 작품 10편이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읽었다라는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순이 삼촌의 리뷰였습니다. 사실과 픽션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 있는 물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